안녕하세요, 힌트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스터 X9화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 8화에서는 드디어 메가 진화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자, 오늘은 사라시티 체육관 관장 코르니를 한번 박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육관부터 깨고 나오면은 아마 메가 진화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여기다, 사라시티 포켓몬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사라시티 체육관 빠빠라바. 오, 왔구나. 미래 챔피언. 여기는 격투 타입 포켓몬 체육관이다. 격투 타입? 격투 타입이면은 뭐가 괜찮을까요? 격투 타입이라 비행 타입 에스퍼랑 페어리가 잘 먹힌다고 하거든요? 단칼빙은 오늘 메인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라시티전에서는 단칼빙이 메인이고요, 나머지 서브들은 리자드와 휴골반장이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박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 천신이 승부를 걸어왔다. 타격기 우와초! 자, 우선은 단칼빙으로 파워업 좀 시킬게요. 칼춤 파워업. 뭐야? 도둥, 하리묵이 나와버리네. 괜찮아요. 올린 다음에 핑타입에 약하다고 하니까 제비바난으로 썰어버리겠습니다. 어, 야, 아, 야, 오우! 잠깐만, 이거 단칼빙이, 아, 안되나? 상대가? 잠깐만, 야습으로 다시 한번 성공 잡을게요. 제발. 아, 처리돼야 될 텐데. 아이고, 망했다, 죽겠다. 후! 어? 날려버렸네? 아니, 이거 팔짱이 튀어나왔어? 격투 타입이기 때문에 할만해요. 나이스! 잘 가시고요. 잠깐만, 그러면 페어리 타입이니까 킬리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레벨 차이가 나서 먹힐지 모르겠어요. 와초! 오랩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염동력! 쪼르르르르르르르! 어,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파. 약하다, 약하다. 염동력 샷! 빵! 야! 괜찮네. 이 정도 차이면 할만해요. 킬리아를 빨리 키워야 돼요. 얘를 지금 가디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염동력으로 마무리! 아우, 적당히 쳐라, 진짜. 화난다. 잘 가시고요. 한 번에 쫙 레벨업 하나? 900 경험치면 좀 짭짤하거든요, 이거. 오! 아, 한 칸씩 열리는 시스템이네. 이거 단칼빙이 좀 약한데, 생각보다. 루차블 나와라! 얘 지금 비행 스킬 있던가? 오호호호, 와, 명상 멋있어. 뭐하는 기술이지? 아, 공격력 올리는 거구나. 제비바난으로, 아야, 별로 안 아파요. 너, 와우! 아, 역시 얘네 루차블로 처리해야겠다. 킬리아 한번 꺼냈다가 다시 한번 루차블 나와. 여기서 제비 반환으로 그냥 어택! 우후! 너무 세다. 자, 한 칸 더 올라왔고 두 명만 이기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세 마리네요. 어! 판짱! 호호, 여기서 판짱을 상대하게 되나? 염동력 어택! 피피피피피! 오, 나이스! 한 번 더 염동력으로 마무리. 와차! 잘 가세요. 나이스. 단칼빙 나와. 어, 너도 할만하겠네. 자, 칼춤을 올려주고요. 샥샥샥. 파워업. 와우! 효과가 없죠? 그러면은 제비바난으로 썰리면 되는 거야. 슉, 슉, 삭. 야, 단칼빙이 대박이네. 여기 완전 카운터인데? 샥, 샥. 잘 가시고요. 아. 좋아, 4개까지 열렸습니다. 이제 코르니를 만날 수 있겠어요. 일로 와. 후, 와우. 야, 등장 화려한데? 코르니 납시오. 꼴의 관장이라고 포스 잡는 거 봐라. 좋습니다. VS 코르니. 체육관 관장 코르니가 승부를 걸어왔다. 비조프? 또 비조프야? 너 그거 상대 안 될 텐데. 비조프 정도는 킬리아 선에서 정리 가능. 일단 주술로. 아야. 아야, 많이 아픈데? 효과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단칼빈 칼춤 슈룰룰루. 여기서 베어가르기 한번 써볼까요? 베어가르기 데미지 한번 봅시다. 베어가르기 공격샷. 오, 꽤 세네. 그 다음에 야습으로 선제 공격까지 가져가면은 샵 빠바바방. 별거 없죠. 그냥 단칼빙으로 밀어도 되겠어요. 야, 리자드 심심하지 한번 나와봐. 용의 분노 한번 쓰자. 왕. 용의 분노 칵테일. 어, 별로 안 아픈데? 어우. 이거 나랑 상성이 안 맞나 보네? 격투 타입이라? 불꽃어미 한번 써보자. 불꽃어미? 확, 확. 오케이, 째려보면 어쩔 거야. 불꽃어미 한 번 더. 야! 상처한 건 좀 아니지. 죽을 반장! 나와라! 꽉꽉꽉꽉! 자, 이제 휴글 반장 진화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현재 34레벨이라 36까지 찍으면 드디어 휴글 닌자를 볼 수가 있어요. 잘 가세요. 오이. 어, 돌림 노려 가자. 와라라라라라라라. 어, 야, 죽었다. 그럼 물었다면 물의 파동. 이럴 수가. 아, 안 되겠어요. 역시나 단칼빙이 여기는 싹 다 쓸어 담아 줘야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활약할 타이밍이 아니야 오늘은. 아, 상처약 더럽게 맞네. 너 기다려봐. 제비바나 샷. 와, 그래, 이거다. 그냥 오늘 단칼빙으로 다 정리하자. 와우, 잘 가세요. 좋아, 가볍게 승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후. 자, 여기 오케이, 나이스. 슈지는 코르니에게 파이트 배지를 받았다. 아니, 메가링을 마스터타워 꼭대기에서 준대요. 오. 자, 다시 마스터타워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메가스톤 좀 주세요. 메가지나의 계승자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코르니가 또 이제 위로 올라갔나봐요? 아니, 뭐 메가지나의 계승자라는 게 뭘까요? 여긴가? 어? 어, 루카리오들이잖아. 하늘을 보면 가슴이 부풀어올라. 왠지 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미안해, 일부러 여기까지 오게 해서. 메가링은 이곳에서 건네기로 되어 있어. 자, 메가링. 오케이, 일단은 메가링을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메가진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가스톤을 지내게 한다. 그리고 배틀을 내보내면 저절로 메가진화를 할 징조를 보일 거야. 어? 루카리오 왜 그래? 으앙! 어, 야, 루카리오 너 이제 드디어 내 포켓몬이 되는 거니? 아, 너 역시 정말 재밌는 트레이너구나. 와, 루카리오끼리 1대1 배틀? 잠깐, 그러면 여기서 메가 루카리오가 되는 거예요? 와, 저의 첫 메가진화입니다. 야, 메가진화 핵심은 역시 그거인 것 같거든요. 유대감? 아, 생명 폭발! 아, 설마 바로 메가지나해? 계승자 코르니가 승부를 걸어왔다. 오, 좋아. 왕! 가라, 루카리오! 오! 메가지나! 발동! 우! 칼춤으로 데미지 올리고요. 우! 띠용, 띠용, 띠용. 와! 개 멋있어! 야! 야, 이게 메가 루카리오구나. 어, 야, 너도 진화하냐? 어, 메가 루카리오 대 메가 루카리오예요? 오케이, 한번 붙어 보자. 일단 선빵으로 칼춤 올려 주고요. 아우! 어, 너무 아픈데? 잠깐만, 나도 그로우 펀치 한번 써 볼까요? 그로우 펀치 짜식아! 오케이, 저는 칼춤으로 데미지 업을 했기 때문에 한 방에 날려 버렸어요. 이거 뭐, 근데 메가지나들끼리 싸우니까 거의 한방 싸움이네요 서로. 너는 메가지나를 잘 쓸 수 있을 거야. 왕. 루카리오도 데려가지 않을래? 루카리오 데려가시겠습니까? 이거 안 데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따라온다는데 받아줍시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포켓몬스터 X9화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저의 첫 메가지나를 바로 메가 루카리오를 통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